안희정 아내원을 처음 입는다. 김지은 관련 증언 주목.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중원 씨가 13일 열리는 안 전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. 민 씨는 이날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리는 안 전 지사 비서 성폭행, 추행 혐의 5차 공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. 민 씨는 앞서 열린 3에서 4차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 간 관계에 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된 바 있어 이날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. 그동안 안 전 지사 측 주변 인물을 통해 민 씨의 심경이 전해진 적은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처음이다.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민 씨 증언을 통해 이번 재판 주요 쟁점인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사용해 부하 직원인 김 씨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탄핵할 것으로 예상된다. 쟁점은 이른바 상하원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와 민 씨가 충남 보령시 죽도 상하원 리조트에 부부 동반 모임을 갔을 당시 부부가 묵는 방에 김 씨가 새벽 4시께 들어와 두 사람이 자는 침대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안 전 지사 측 주장이다. 이 사건은 김 씨 측 증인인 구모 씨가 3차 공판에서 민 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. 구 씨는 여사가 피해자의 연애사와 과거 행적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안희정 정말 나쁜 XX다. 폐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그래도 살려야 된다. 김지은 원래 마음에 안 들었다. 새벽에 우리 침실에 들어와 있던 적도 있다. 그래서 내가 수행해서 정무로 보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. 변호인단은 이 사건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은 없었으며 애정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. 앞서 4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 후임 수행 비서인 어모 씨는 피해자가 지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. 민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. 민 씨에 앞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경선 캠프 청년 팀장을 맡았던 성모 씨, 민 씨 신문 후 충남도청 직원인 김모 씨에 대한 신문도 계획돼 있다. 한편 법원은 오는 16일 성폭력 사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비공개 공판을 한 차례 더 연 이후 일주일 뒤인 23일 검찰의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다. 선고 공판은 8월 중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.